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와인미라클 4회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그러니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와인들, 그러니까 1만원 이내에 있는 와인들을 가지고 리뷰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또 이 와인들이 어떤 음식과 어울리는지, 또 어떤 때 가져오면 좋은지, 어떤 때 마시기에 좋은지, 또 이게 진짜 좋은지 나쁜지, 나쁘다고 할 거고요. 좋으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아주 살벌하고 이제 아주 솔직한 그런 리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오늘 4회, 오늘은 이제 늘 이렇게 참가해 주시는 우리 그 봉지맨에서 이제 마스크맨으로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한 단계 갑상 마스크 인사. 예, 안녕하세요. 네.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봉지맨. 네. 입니다. 예, 예. 마스크맨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니 앞으로 제가 마스크맨으로 부를게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삼겹살과 어울리는 와인 있겠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이 와인은 안 마셔본 와인인데요. 얄리라는 와인이고, 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얄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엄청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리바이스도 뭐 청바지에 뭐 501도 있고 503도 있고 511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얄리 이 와인도 얄리의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 중에서 얄리 웨트랜드라는 시리즈고, 또 웨트랜드 중에서 와인메이커 셀렉션이라는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는 와인이고요. 품종의 또 품종 이름은 까베르네 까르미네르, 이렇게 요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저도 사실 안 마셔봤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사가지고 왔어요. 돌려 딸 수 있는 스크류캡이고요. 예. 예. 그럼 이거는 쉽게 보관할 때에는? 보관은 그냥 다시 이렇게 다시 막아서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 세워서요? 네, 냉장고에 그 음료칸에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뭐, 냉장고 문을 얼마나 자주 여닫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저렇게 이렇게. 일반, 네. 저기, 이거 보니까 소주병처럼. 네네네. 이렇게 따는 거잖아요. 네. 얘로 이렇게 보관해도 와인이, 네네, 맛이 괜찮나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난번에. 참 그러네요. 네, 경태지의, 네, Thinking of Wine도, 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만드는. 예, 예, 예. 네, 제가 만든다기보다는 우리 피디님이 같이 만드는 거죠. 네. 네. 이 또 다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이 스크류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개발을 이제 미국에서 했어요. UC, 예, 데이비스라는 아주 되게 유명한 그 학교. 예, 예, 예. 지난번에 시골에 있는 학교. 예, 예, 예. 예,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UC 데이비스에서 이 스크류캡이라는 걸 만들었고, 1950년대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클래식하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랬나, 캐주얼하게 느껴지지만, 예, 이런 와인들은 사실 숙성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굳이 눕혀서 보관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런 와인들. 예, 예. 예, 이렇게 굳이 눕혀서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럼 어찌됐건 코르크 마개가로 닿는 와인이든 뭐 스크류든, 네, 별반 차이는 없다. 네, 그 차이는, 아니, 차이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좀 저가형 와인들 이거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단가가 싸니까. 코르크를 이제 막을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이거는 이제 기계로 한번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예, 예, 이제 생산할 때 생산 단가가 좀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 또, 보관도 용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와인을 항상 이제 뭐 눕혀서 보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 예, 눕혀서 보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 예, 왜 그렇죠? 이렇게 되게 제가 이제 이건 와인샵에서 근무할 때 느낀 건데, 예, 눕혀서 보관하면 되게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르르 쏟아질 확률도 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일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와인병이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거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눕혀서 보관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되게. 그러니까 이 물류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눕힌 거는 하나씩 빼야 되는데, 예, 이렇게 세워진 건 한꺼번에 박스에서 확 빼면 되니까 뭐 그런. 그럼 일반 가정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그 눕혀서 보관하는 게 없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 스크류캡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스크류캡은, 네, 굳이 눕혀서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세워서 보관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제 말은, 네, 이제 좋아하는 와인이, 네, 스크류캡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따고 먹어라.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감하게 이제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 자체가. 예, 와인이 어렵게 느껴지고. 일단, 맛을 한번 보시고. 자, 이게 이제 삼겹살에 어울리는 와인이라고? 네, 제가 가지고 온 거죠. 거죠. 예, 근데. 예. 상황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차가운데요, 지금. 예, 저는 사실 맡아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어, 향은 뭐 괜찮습니다, 좀. 오, 진하네요. 예, 와인이 생각보다 가격 대비 좀 진하고. 굉장히 진한데? 굉장히는 아니고, 예, 적당히 진한데. 예. 아, 근데 이제, 그, 봉지, 아니, 죄송합니다. 예. 마스크맨이 드시기엔 조금. 예, 진하게 굉장히 진한 맛이 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그냥, 속설로는. 네. 뭐, 고기는 그냥 뭐, 레드와인하고 먹어라. 네. 시푸드는 화이트하고 먹어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삼겹살하고 먹는 와인으로 가져왔는데. 네. 삼겹살은 돼지고기잖아요. 네, 돼지고기죠. 그러면 또 돼지고기와 소고기와 닭고기와 혹은 양고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와인이.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품종별로도 있고요. 아, 품종, 예, 부위별로. 네. 근데 삼겹살은 이제 기름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예. 담백해야 돼요, 와인이. 아... 그리고 또 와인이 또 너무 신맛이 강하면 안 되고 예, 예, 예. 너무 쓴맛이 또 강한 와인도 삼겹살은 좀 별로예요. 그래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먹어보니까 예, 예. 그렇더라고요. 예. 개인적인 경험상. 네, 그렇죠. 예, 예, 예. 예. 먹어보면 확실히 이게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삼겹살은 사실 소주랑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그쵸. 맥주보다 소주가 좀 낫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치킨 같은 경우에는 맥주가 짱이잖아요. 그쵸. 소주하고 치킨은 좀 이상하죠. 예, 그런데 치킨집에서 소주 드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예, 예 맞아. 저도 예, 봤어요. 그것도, 예,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먹지? 약간. 아, 그 사람은 이제 중심이 안주가 아니라 술인 거죠. 아, 술. 예. 아, 술을 먹기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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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킨을 몇 조각 예, 먹겠다. 치킨은 먹고 싶은데. 네. 술은 소주인 거지, 무조건.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치킨 먹을 때 맥주 없으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타사체 선택하는 게 콜라인데, 예, 예. 이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이렇게 탄산이 있다는 거죠. 아. 네. 입안에서 이 탄산이 느껴지는. 그래서 치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스파클링 와인이 더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복합미를 갖고 있는 레드와인이 좋더라고요. 조금 더 쓴맛도 좀 있고 예. 좀 더 쌉쌀한 맛도 느껴지는 복합적인 레드와인이 괜찮은데 돼지고기는 굉장히 이렇게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름이 굉장히 많아서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렇게 단순한 맛 그다음에 과실향이 좀 많이 나는 와인들 그다음에 약간 좀 이제 유질감이 나는 와인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판매는 홈플러스에서 하고 있고 예, 예, 예. 홈플러스에 웬만한 매장 가면 다 있어요. 정가는 16,800원이고요. 어 비싸네요. 그리고 와인보다는 훨씬. 예, 예 그렇죠. 그리고 할인 판매를 하면은 한 1,800원 정도에 판매를 합니다. 갑자기 네. 3분의 1이 사라지네. 갑자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홈플러스는 그게 이제 항상 상시 365일 항상 세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이 세일의 품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예. 거기 이제 홈플러스에 이제 매장에 이제 와인이 한 400가지가 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의 와인 품목을 딱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세일을 해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세일을 이거 절대 세일을 안 하는 와인이다 이런 게 없고 언젠가는 합니다. 하는데 네 3주마다 그 세일이 이제 속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세일을 이제 제가 이제 또 홈플러스 잠깐 일을 좀 해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저를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네. 3주마다 이렇게 세일 속성이 바뀌어서 네, 네, 네. 본부에서 그 세일을 하라고 이제 딱 오면은 우리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네. 가격표 예 네. 피카드를 하는데 그 가격표를 교체를 하죠. 근데 노란색 딱지로 되어 있는 애들 있어요. 그게 다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 아. 네, 근데 노란색 딱지로 되어 있는 애 중에서 얄리가 얄리. 있으면 일단 사시면 되는 거죠. 아, 네. 얄리는 그러면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서 다 판매를. 네, 요거는 원래 이 얄리라는 와인은 그 LB 와인인가요? 아마 그런 회사에서 수입을 했는데 예. 요 품목만큼은 이 웨트랜드 와인메이커스 셀렉션 요 얄리 요 품목만큼은 그냥 홈플러스에 직수입을 해요. 예, 예, 예. 홈플러스가 그 옛날에 몬테스알파 같은 와인도 직수입해가지고 좀 이렇게 병행수입해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예, 예,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얘네가 병행수입하는 와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요 품목만큼은
이제 홈플러스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 그리고 다른 얄리 시리즈보다도 조금 더 싸고, 네.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퀄리티도 예. 나쁘지 않고. 그 삼겹살에 어울리는 와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와인은 홈플러스에서 10,000원, 16,800원 아니면 18,000원 예, 예, 그러니까 예. 좀 재수 좋으면 9,900원에도 판매하는 예. 뭐 그런 와인이고 10,000원대 초반이면 일단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와인, 예. 와인이니까 아, 무난해요. 예, 무난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특별히 이 특별한 이런 와인은 특별한 단점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인이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너무 뭔가 되게 좋은데 뭔가는 갑자기 좀 이상하다 이러면 좀 이상한 와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마셔보니까 이렇게 첫 거세는 가볍고 넘어갈 때 굉장히 묵직해요. 그 진한 맛이 느껴져요. 인정, 네.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와인들은 치즈 같은 것도 잘 어울리고 아, 과일. 근데 네. 확실히 삼겹살 집에서 원래 사실 여기다 저희가 오늘 삼겹살도 좀 질질 구워서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삼겹살 여기서 구웠다가 우리 형 오늘 삼겹살 아 정말요? 드십니까? 예. 부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삼겹살과 어울리는 와인을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뭘 준비를 할지는 이렇게 제가 알아서 근데 페이스북에 꼭 남겨주시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에도 꼭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네. 2주 후에 이제 설날이잖아요. 아 그렇죠 설날이죠. 네. 아 이거 그래서... 밝히면 2012년 설날인가요? 2013년? 언제 편집이 돼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그, 가족끼리 네. 설날 아침에 모여서 네. 한 잔. 한 잔. 짠 할 수 있는. 오, 좋은 설날 와인. 설날 와인. 저는 그거가 이제 요새는 또 와인을 즐기는 가정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설날 애들도 가끔씩 먹더라고요. 네, 모여서. 이렇게, 그쵸, 애들한테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는 아이들한테 와인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물을 타서. 네, 물을 타서 줍니다. 네, 물을 타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가족끼리 마실 수 있는. 네. 설날 와인. 설날 와인을. 한번 추천해주면. 알겠습니다. 네. 네. 설날 와인 준비를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예. 예. 오늘 와인메이커 4회. 얄리, 웨틀랜드, 와인메이커스 리저브. 아, 셀렉션. 와인메이커 셀렉션. 예. 와인메이커 셀렉션. 까비네드 까비네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